오늘 저희 집에 있는 요 싹소름이 꽃을 피기 시작했어요. 얘네가 꽃을 너무 안 피워서 제가 얘한테 공을 참 많이 들였는데요. 이렇게 식물등까지 준비를 해서 얘네한테 집중,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답니다. 근데 얘네들은 삽목해놨던 아이들인데요. 잘 자라고 있어요. 이쪽에도 꽃이 하나 폈었는데, 요거는 지금 하나 먼저 핀 거는 떨어졌어요. 제가 건드려서. 근데 꽃이 펴서, 얘는 꽃도 참 오래 가요. 꽃도, 이렇게, 얘네들도, 이렇게. 꽃이 피어서, 이렇게 펴있는 기간도 오래 가고, 요거는 연보라색. 핑크, 연보라색이고요. 얘도 이렇게 피고, 지금 위에 또두 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이렇게 꽃대가 이만큼 자라서, 이제 쭉쭉 여기저기서 이제 꽃물들이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꽃대가 이제 나오고 또 어머 이쪽에도 나오네. 이렇게 또 제가 이 식물등을 얘가 지금 두달 이제 두 달쯤 돼 가거든요. 여기도 하나, 제가 이렇게, 얘도 삽목한 아이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거리화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 놨답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꽃이 이렇게 펴서 타 떨어지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제가 이렇게 해서 저희 싹소름, 이렇게 이제 꽃을 곧 만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삽목이 참잘 된다고 해요. 요런 데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삽목한 거. 얘는 아직 꽃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식물 등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저희 싹소름이 꽃을 피기 시작해서 제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더 많이 좀 피워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싹소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